선생님, 제가 스테로이드 부작용도 문제지만 코 모공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1m 밖에서도 코가 엄청 눈에 띄고 사람들 가까이 가지 못하겠는 게 이 코 때문이거든요. 피부과 시술을 받아야 하나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경남 진주에 살고 계시는 50대 초반의 남자분이신데 청소년기에 코에 생긴 이렇게 피지나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짜기 위해서 계속 짜내다 보니까 피지는 점점 더 많아지고 구멍이 점점 더 커졌다는 거예요. 거의 수십 년 동안 피지를 짜내고 피지를 녹여내고 한다는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했지만은 구멍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이게 나중엔 흉까지 져가지고 낫지 않는 거죠. 저희 자매는 화장품을 계속해서 사용하셨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코 모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라져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작아져가는 거예요. 피부 자체도 화이트닝은 물론이고 투명도도 현저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저한테 문의 주신 분한테 이 사진을 보내드리고 당신의 피부 그 코 모공은 모공만 클 뿐이지 차라리 흉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보다는 훨씬 양호한 상태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봐라.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연락은 없는데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